저희는 네. 학교에서 만 원으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 원으로 하루 동안 살아보려. 하루 동안이요? 네, 만 원? 하루 동안. 만 원으로 하루? 네, 1인당 만 원으로. 아, 1인당. 아, 아니 요즘 밥한 번 먹으면 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러니까요. 비싼 거 드시면 안 되죠, 보니까. 아, 학교 쓰기. 아, 학교 쓰기. 약간 그 네. 우리 어릴 때 그 만 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아, 네,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 건가요? 뭐 비슷한 거 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학교 내에서만. 아, 아쉽다. 뭔가 학교 밖에까지면 PC방 가면 되는데. 아니, 근데 학교 내에 뭐 할 게 많은가요? 네, 혹시 뭐 규칙 같은 거 있어요? 네, 규칙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네. 아, 그러면 아~ 각자 만 원이 아니라 이제 같이 합쳐서 2만 원 안에서. 아~ 혹시 아껴 쓰는 편이세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희원님은? 저는 아, 먹을 때 먹자. 진짜 아~ 한 방, 인생 한 방이 진짜 이런 마인드.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자제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현금으로 주시는구나. 이제 딱 칼같이 하시네. 저희 현금 받았습니다. 저 현금 진짜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러게요. 현금 세종대왕님 받았는데. 어? 세종대왕. 아! 원래 세종대왕님. 그럼 가볼까요? 오늘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성공합시다! 근데 살짝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을까요? 아, 그쵸. 아침 안 드셨죠? 네.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네, 아침을 안 먹어서. 아침을 못 먹어서. 근데 학식도 있고 음식점도 있잖아요. 그쵸, 학교에 음식점이 꽤 많죠. 저희는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하니까 학식을 먹을까요? 학식 좋죠. 네, 학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서 플렉스 해볼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5시간을 버텨야 돼요. 솔직히 밥에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밥에는 좀 쓰는 걸로? 밥에는 좀 써볼까요? 대신 그 이유는 안 돼요. 군 것질 안 해줄 거예요. 네. 네,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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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오, 드디어 밥을 먹네요. 저희 비싼 돈 쓴 만큼 맛있게 그러니까. 먹으니까. 네, 저희 매콤 제육 비빔밥이랑 순두부 쫄면이랑 떡볶이 소떡소떡 먹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총 얼마 드셨어요? 11,800원 들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밥 먹고 나왔는데 저희 지금 8,200원밖에 안 남아서 아껴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인당 4,100원인데 인당 4,100원이면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어요. 그러면 저희 지금 살짝 쉬는 타임으로 뭐 학술정보 가서 책을 읽던지 할까요? 아, 바로 앞이잖아요. 네. 학술정보. 가서 조금만 쉬고 이제 돈을 쓰러 가봅시다. 아, 그래. 네. 돈을 아껴 써야죠. 네. 책도 보고 공부도 네. 하고. Let's go, let's go. 야, 아메리카노 1,800원인데요? 저희 지금 1,8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있다고요? 저희 8,200원 남았으니까 지금 몇 잔을 먹으시는 거예요? 커피 땡기시나요? 저희 그럼 책 읽고 나중에 더 1,800원짜리 커피 마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역시 우리 학교 짱이네요. 네, 저희 학교 짱입니다. 진짜 책을 오랜만에 읽은 것 같아서. 네. 아, 힘들다. 책 읽으시니까 힘드신가요? 살짝 책 조금 지루하긴 해요. 오랫동안 앉아서 책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도 한 시간? 살짝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맞아요.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죠? 이렇게 학술정보원인 줄만 알았는데 네. 지하 1층에는 보니까 네, 여길 보니까 여기 카페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네. 커피를 안 마셔서 네. 차 종류로 마실게요.
1800. 저희 근데 아메리카노 오는다 이러고 둘 다 안 먹는. 아, 저 항상 커피를 안 마셔서. 근데 여기 진짜 싼 거 같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먹어볼게. 앞으로 뭘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요? 아, 저희가 다 먹는 데 썼는데 진짜. 사실 학교 안에서 문구점 구경 갈래요? 너무 좋아요. 분장 안에 가면은 문구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문구점 쇼핑 1층에 쇼핑 가겠습니다.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다가 어디에 왔죠? 저희 지금 대양 AR 센터였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저희 과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주로 음료수 자판기 뽑아먹고 놀거나 아니면 저기 되게 뭐 할 게 많아요. 콜라보랩 구경 갈 수도 있고 되게 할 게 많아서 거기서 조금만 둘러보고. 맞아요. 스티커 분장 안에 스티커 구경. 맞아요. 쇼핑을 갑시다. 네, 일단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t's go. Let's go. 콜라보랩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어디 갈 거죠? 저희 분장 안에 쇼핑 하러 갑시다. 분장 안에 쇼핑 갑시다. 블랙 마지막 블랙 봅시다. 남은 3,900원 블랙 사러 가봅시다. 우리 날씨 추우니까 핫팩 사서 핫팩 나눔하는 거 어때요? 어, 좋아요. 핫팩이 얼마예요? 핫팩이 아, 얼마예요 이거? 어? 집 이거 하나의 집이 아니에요? 사실 4,000원이 나왔는데 대박이다. 핫팩이 있어요. 저희 주인상에서 가능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저희 주인인가요? 네, 저희 주인이잖아요. 제가 완두 다 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산 이 공기와 네. 저희가 기자님들 이제 촬영하실 때 겨울에 손이 너무 시려우니까 핫팩 사용하시라고 핫팩 총 14개죠 정확하게. 네. 14개랑 네. 공기를 구매를 해서 홍보 기자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원분들 이거 쓰세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1시간 동안 공기놀이 하겠습니다. 놀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네. 2만 원 가지고서 생활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두 군데 이상 갔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어서 뭔가 자꾸 돈 쓸 곳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상으로 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쉬는 것만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으러 간다든지 뭐 쓰러 간다든지 사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실 학교 내에 되게 휴게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고 되게 다양한 공간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시설이라든지 같은. 그래서 학교 내에서 5시간 동안 만 원으로 살기는 사실 이렇게 무리는 아니다. 돈 안 쓰고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렇죠. 곳이 많아가지고 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생각보다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커피가 일단 커피가 무슨 다 뭐 1,800원에서 2,500원 그리고 또 밥도 학식도 진짜 저렴한 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게 5,000원인데 어디 가서 5,000원짜리 밥을 먹겠어요? 그니까요. 두 분 다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진짜요. 맞아요 진짜로. 저 진짜 평소에는 이제 하루에 얼마 쓰는지 잘 생각도 안 해보고 쓰고 있었는데 이제 카드로 쓰니까 근데 이제 딱 만 원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진짜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현금으로 돈을 쓰면은 돈을 조금 더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저희가 아직 모르는 공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인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핫플레이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 내에 좋은 공간이 있다면
DM이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 등과 같은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찾아가보는 콘텐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